이벤트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 근데 그림 가면 해줘요? 안 해주잖아. 가서 이으면 되지. 가서 그냥 동전 넣으면. 맞은편 가서 이으면, 아, 이으면 돼요, 그냥? 이으면 되잖아. 어, 아니. 무슨 무릎 선수가 호나우두 선수는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철권. 아, 유명한 선수. 철권으로 따지면. 아유, 철권은 축구로 따지면. 어. 그렇잖아요. 아, 호나우두도 축구하고 있을 때 같이 가면 되죠, 그냥 뭐. 다를 게 뭐야. 그러니까. 조기 축구에 가면 되겠네. 네네네. 네. 아무튼, 그래서 네. 이제 이벤트 담당하게 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까이 사시는 분들 한번 와서 구경하시고. 네. 충주가 어디쯤에 있죠? 충주가 저기 경남인가? 모르겠어요. 충북이죠? 충북이래요. 충북이에요, 충북? 난 모르겠어, 어딘지. 저 그런 거 너무 잘 몰라서. 잘 몰라서. 옛날에 한번 충북 우리가 들른 적 있던 거 같아. 우리 무슨 행사하느라고. 뭐 전국을 다 돌았으니까. 그렇게 한 적이 있던 거 같아.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네. 아무튼, 많은. 그러니까 많은 뭐 와달라는 건 좀 그렇고 충주까지 되니까 충주 계신 분들이라면 네, 충주에 네. 사시는 분들은 한번 그냥 세계 무술대회 축제가 이거 검색 한번 해보세요. 행사가 되게 큰 행사예요. 되게 네. 크고 무대 엄청 커요. 네, 네. 무대 봤어요 도안을. 진짜 커요. 네. LLB 결승보다 커요. 야 무슨 네. 챔스 결승보다 커요. 챔스 결승보다 커요. 네, 무대 진짜로. 무대? 왜냐면 이게 왜 그럴 수밖에 네. 없는 게 그 위에서 무술을 해야 되거든. 나 무슨 드림 콘서트 이런 건 줄 알았어. 엄청 커요. 거의 그 정도 스케일. 아. 그러면 뭐 현실 나락 걸고 뭐 난리. 아 진짜 그런 것들 해요. 씹으면 너무나 재밌거든요. 재밌죠. 제가 그 관련 영상을 봤어요. 그 미리 바, 진짜로 봤어요. 충주 예전 했던 걸 봤는데 저희가 상상하는 이상이에요. 그 사이즈가 저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그런 시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진짜 큰 축제더라고요. 천하제일 무술대회 거기 있었다. 실제로 그 무대 도안 디자인도 그런 스타일이에요. 천하제일 무술대회 그런 맞아요 맞아요. 아, 그 진짜예요. 서울라스가 네. 중계하고 그렇죠. 그래서 충주에 계신 분들은 한번 그다음 오셔서 저희 철권 이벤트도 볼 겸 이 세계 무술 축제도 한번 즐기시는 것도 네.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밌어. 이런 무술이 재밌잖아. 보는 재미가 있잖아. 아 장난 아니죠. 기본적으로 재밌죠? 야시장도 펼쳐지고 이런다고 하니까 그렇죠. 네, 주변에서 지역 축제는 원래 그러니까 가수 안 오나? 원래 지역 축제 하면 가수 가수 아, 와요. 무조건 와요. 무술과 뭔가 좀 맞아 떨어지는 이상인? 가수가 있을까? 이상인 이상인 이상인밖에 기억이 안 나. 이상인 클템 나온 거 아니야? 왜 펀트로 아니 무한나선글이로 클템 오는 거 아니야? 너 클템 싫어하냐? 아, 나 좋아해. 나 좋아서 하는 말이야. 나 클템 진짜 좋아하는데? 템프 싫어 한번. 클템 휴재에서 그나마 내가 얘기해본 게 클템밖에 없어가지고 착해요. 인사성 바르고. 아, 저 제일 좋은 게 그거 인사성이 바르고. 오, 나 보면 막 진짜 너무 인사 잘해줘. 너무 좋아. 네. 네. 아무튼 네, 클템 화이팅! 강타 화이팅! 아, 재밌겠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주 예고까지 저희가 몇 개 해드렸는데 네. 다음 주에 뭐 또 특별한 소식 있잖아요. 특별한 소식 없는데요? 다음 주에? 뭐 있어요? 아 그냥 내가 모르는데 아는 거 있어요? 아니요 그냥 근데 뭐 있냐고 너랑 나 똑같이 알지 뭐. 아 내 네, 당장 내일 네. 뭐 여러분들 챔스 결승이 내일 펼쳐지지만 네 그렇죠. 동시간대에 여러분들 네 LPL이 펼쳐지지만 지지만 LPL도 펼쳐지지만 동시간대에 바로 테켄 스트라이크 한 주 쉬었잖아요. 아 덕트게임 선수 지금 덕트게임 매니아들 아 일주일 동안 다녔어. 전국에서 항의 전화가 빗발쳤어요 지금. 테켄 스트라이크 내일 8강이 시작됩니다 드디어. 네. 근데 멤버 보세요 지금 어떻게 멤버 보세요 어떻게 할 거야. 자 보세요. 대구에서 통신류 가장 잘한다는 김부현 선수. 그럼 그리고 지금 위에 보세요. 충주 세계 무술 축제 이벤트에 세인트 참석 중인 세인트와 배재민 선수 우승자 전 시즌 우승자 3위에요. 거기다 손병문이 누구냐면 철권 쪽에서는 그냥 뭐 1세대 프로게이머 구단스 하면은 가장 화려한 플레이를 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막눈 철권에서 딱 막눈을 떠올리면은 쿠단스예요. 딱 맞아 떨어져요. 실력, 화려함, 여자친구까지 너무 예뻐. 일석삼조를 어떤 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테켄스트라이크 시즌2 8강은 사실상 뭐 A조 B조밖에 없지만 정말 죽음의 조. 그러니까 이게 네. 진짜 죽음이 될 수밖에 없어. 지난 시즌도 죽음의 조야 그냥 다. 1위 3위 1위 3위 우선 지난 시즌. 그쵸 1-3위가 있어. 우승자와 3위가 있고 거기에 원래 관록이 있는 손병문 껴있고 대구의 최강자 김부현까지.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조에서 항상 전 시즌 활약했던 선수 한 명 새로운 선수 한 명 올라갔어요. 징크스, 응. 근데 구성이 8강도 전 시즌 활약했던 두 명 그렇죠. 새로운 선수 두 명 김부현과 손병문이 신은 강호. 그렇죠. 최진우 무릎이 전 시즌 1, 3위. 근데 반대조도 똑같아. 비조도 미치겠어. 아. 뭐 이 선수들 뺀 나머지가 비조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난 아니야 거기도. 잡다 있죠. 잡다는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 있잖아요. 그럼 그 나머지 선수들은 내 검색을 해보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엄청난 선수.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가 잘 몰라서 시청자분들 배재민을 왜 배민이라고 부르는지. 아 나 그 검색해서 알아봤는데 까먹었네 또. 배민? 배재민을 배 대시민이라고 불러요. 배 빼기민. 배 마이너스민.
배민? 네.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나도. 왜 그러는지 몰라. 나는 뭐 비빔 이런 건 알아도. 왜 그게 어떻게 나온 건데? 그러니까 왜 나온 거야? 그러니까 드립인데 왜 나온 거냐고. 그냥 누가 그냥 한번 친구 그냥 아무 의미 하면... 없이 하다가 막 이렇게 된 거야. 식객 민호 같은 건가 보네요. 식객 민호는 또 뭐예요? 네?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 식객 민호를 몰라요? 다시는 한국을 무시하지 마.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그게 찾아보면. 아 역시 그래도 지금 베스트는 우편 업계가 지금 아주 중국발 우편할 때 주식이 쭉쭉 올라오죠. PD한테 전화라고. 자, 야, 나는 처음에는 웃기다고 드립을 치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PD한테 진짜 귀에 피딱지 않겠어. 저럴 게 너무 많아. 누가 이렇게 자꾸 전해? PD한테도 전해야 돼. 한번 오늘 그 아까 보니까 잠깐 PD 보이던데 얼굴. 아, 그래서 인터뷰하던데 애가 지쳐 너무 그러니까, 많이 받아가지고. 팬레터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전화래. 가만히 다 대도 갑자기 그거 하나 다 떠가지고 다 대기 전에 PDD에게 전에 나도 PDD가 3경기 했거든요. 4경기에는 PDD가 한마디도 전했어. 같은 거 했는데 PDD도 못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제 PDD도 이제 전할 말이 생겼다. 야 PDD가 전환된다. 야, 그런 거를 어원을 찾아보면 되게 재밌어요. 네. 왜 이게 시작됐는지. 네. 다시는 한국을 무시하지 마라. 내가 찾아봤거든. 재밌더라고. 그거잖아요 신화의 앤디. 앤디 어. 드라마에서 했던 말. 네네. 야. 명연기. 그러니까 그런 거 재밌어. 식객민호 검색해 보세요. 식객민호 궁금해가지고. 민우가 누구지? 식객민호. 신화의 민우 있고. 식객민호 추측하는 거 봐. 그게 누구야? 신화의 민우 아니에요? 식객민호 어떻게 됐어? 아, 식객민호. 나 기억했었는데. 뭐 이게 지금 난리 났는 채팅창? 뭔데 그게? 얘기해 줘. 다 식객민호 이러는데. 뜻이 없어요. 뜻이 없다고요? 아무런 뜻이 없어요. 그냥 짜른만 올리면 그것도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누가 식객민호 하면서 크크크 했더니까는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크크크 웃은 거야. 그러니까 아, 여기서 그래? 안 웃으면 이상해진 것 같아서 아~ 다들 뜻은 모르는데 식객민호만 하면 그냥 그때부터는 빵빵 민우가 누군데 거예요. 그것부터 얘기해 줘. 그게 없다니까. 아무 뜻이 없어요. 없는 거래.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식객민호예요. 아 그냥 뜨정대 웃으니까. 네. 웃겨. 다 웃으니까. 웃겨. 아니, 다 웃으니까. 내가 웃겨. 너무 짜는 게 뭔지 알아? 이따가 진짜 너무 궁금해갖고 까먹지 말고 검색하려고 적었어. 그게 더 빡치. 근데 검색해서 들어보면 진짜 웃겨요. 검색해봐. 식객민호 하면 재밌겠네. 많이 봐요. 그냥 웃는 거예요? 아 웃으세요. 오늘 내가 메모를 두 개를 했는데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아까 너한테 물어보려고 했던 거. 저요? 아이 이런 거 진짜 왜 저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한 거라고 던진 거라고 터는 거 그거. 아 손 터는 거랑 닦는 거랑 뭔 상관임. 설명 한번 직접 해주세요 그러면. 아, 뭐 이게 아까 그 그러니까 성우분 이거지. 그 사람은 털었고 형은 안 털었는데 어차피 손을 씻을 거라서 안 털었다. 그래서 터는 거랑 손 안 씻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 누나는 그게 아, 그걸 적어놓은 거예요 지금? 네 궁금해서. 터는 거 누나 턴을 털던 안 털던 손은 씻어야 되는 게 맞고요. 보통은 다 털어요. 아 터는 거는 터는 건 이걸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잖아. 그렇지. 본 손을 잡아야겠어. 잔여 처리. 아. 근데 왜 손을 왜 안 닦는데요? 그러니까 손 무조건 닦아야 돼. 닦아야 돼. 형이 그냥 한 말이야. 아무 생각 없이. 아 그래. 근데 왜 이렇게 다 왜 이렇게 다 웃었어. 나면서 나만 모르는 엄청난 남자들만 뜻이 있는 줄 알고 완전 궁금해가지고. 아니 어차피 뜬금없이 그걸 그냥 얘기하는데 손 턴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하는 것 자체가 그렇지.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성우분이 만나는 처음 뵈는 분인데 그냥 딱 마주 본 게 아니라 화장실에 털면서 얘기하니까. 그렇지. 그게 좀 웃기. 털털하게. 네. 그거 아니. 네. 그게 다예요. 그게 궁금했어? 네. 아니 너무 다 웃고 막 채팅창 난리가 났는데 아, 뜬금없이, 나만 안 웃긴 거야. 아,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하니까 웃긴 거지 그 얘기에서 웃긴 게 아니라. 어. 개드립이었구나. 어. 아, 진짜. 저는 아까 그 씻으러 가면서 빵 터졌던 게 그 나이스게임팀 페이스북에 네. 뭐 NLB를 만드는 사람들을 아주 저희 NLB 현장에서 찍었던 사진 하나씩 올라오고 있잖아요. 아 친구들만 다. 네. 다 바보야. 이번에 그 콜로콜로 현우 형 사진이 딱 올라왔는데 밑에 덧글로 현우 형님 링크를 하나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라디오스타에 나와서 아, 그... 고민 상담했던 거를 자기가 아. 자랑스럽게 링크를 걸어놨어요. 야, 걔 그 자기 사진 올리고 페이스북에 한 10분 계속 보면서 막 흐뭇해하고 있어. 아 그래가지고 영상 나 기억이 안 나서 그때 먼저 한번 다시 봤었는데 아 저희 사원들이 가끔 방송 나오면 되게 재밌잖아요. 네. 왜 재밌는지 아세요? 벼르고 나와. 뭔가 이걸 내가 어 나 뭐 해야 줄지. 되겠다. 막 아, 일주일 패시, 전부터 패시브라 하니까 우리 회사 직원들 패시브야. 일주일 전부터 내가 거기 나간다고 막 이러면서 벼르고 있더라고. 있잖아. 또, 이런 일 중에 제일 웃겼던 게 뭔지 알아? 환생이가 지금 이게 또 몇 달 된 얘기야. 환생이가 심각한 고민이 있다는 거야. 고민 상담 해봐라 뭐냐 했더니 누나 저는 뭐랄까 캐릭터가 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야 야
이리라! 네가 방송의 출연진도 아닌데 네가 지금 캐릭터를 왜 잡아야 되는데? 어, 그래도 가끔 이렇게 뭐 이것저것 하고 하는데 방진영이랑 뭐 창수형 이렇고 강진영 이런데 저는 그냥 어떤 환석이 육식 종불로 아니 그때는 그런 게 없었다니까. 아, 저는 그냥 어떤 때? 어떤 뚱뚱한 사람이잖아 이러는 거. 그래서 그 왜 필요한데 너한테 캐릭터라는 게? 근데 그게 비단 환석이 얘기는 아니에요. 북경이 됐던 뭐 아까 얘기했던 남궁광진이 됐던 다 나오기 전에 그 부담감 갖고 있더라고. 근데 그래. 나오면 방송 되게 잘해요. 잘해. 근데 약간 놀라운 건 우리 직원도 다 방송 잘해. 어? 네 진짜 잘해요. 진짜 신기해요. 우리 패시브야. 나이스 게임 팀 패시브야. 방송 나오는 거 다 잘해. 너무 잘해. 아무나 뒤번호도 돼. 진짜 잘해요. 심지어 나림이 지훈이도 잘해. 그러니까 패시브야. 그냥 낮게 패시브 같아요. 근데 요리는 못해. 패시브는 아, 칼슘 맛. 안돼. 그게 진짜 희한하더라고. 안돼 화준아 잠깐만요. 아까 집에서 부모님이랑 한다고 했잖아요. 네. 아 그리고 요리 잘할 필요 없잖아. 엄마가 다 해주시는 거. 아 근데 이제 서른 번이 얼마 안 됐죠. 계속 나가서. 아 혼자 살다가 이번에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나갈 때는 어떻게 먹었어? 시켜 먹었어? 사 먹었어. 그러니까 처음에 한 석 달 정도는 그냥 뭐 청소하고 먼지 하나 머리카락 너무 짜증내 하고. 그렇지. 아 그렇게 했었어요? 그다음에 그게 몇 살 때예요? 에? 그게 몇 살 때? 그때 20대 있었구나. 초반부터. 아 그때 네. 그 얼마 전까지? 2000년대? 20대 초반이. 뭐 나우누리 시절. 아, 그렇긴 한데 맞잖아. 딱 맞아. 어. 2000년대. 하이트 나우누리 시절. 2000년대. 딱 2000년이네. 나 초딩 때? 그때. 근데 봐봐. 사람이 결국은 이렇게 많은 그 욕구 중에 생존 욕구가 굉장하잖아. 내가 몇 번 해먹어봤더니 죽을 것 같아. 안 돼. 월드컵 할 때. 그치? 아니 월드컵 전이지. 밀레니엄 버그. 세계가 멸망한다고. 밀레니엄 버그 있을 때네. 맞아. 그때 막 컴퓨터 수동으로 날짜 맞춰야 된다고. 거기다가 말세 진짜 많았어. 뭐 종말론 해가지고. 맞아. 그 시절이잖아. 나. 나는 이제 그때 그런 거 신경 전혀 안 쓰고 딱 그 뭐 땡하는 순간 일하고 있었고 일단. 그 다음날 들이서 술을 못 먹고 안타까워하고. 그때도 똑같은 여자네. 똑같았어 지금하고. 꾸준해. 대단해. 으아 술 먹고 싶다. 10년도 똑같을 거야 누나. 그래야 되는데. 칭찬이야. 으아 깨먹고 싶다 이러면서. 그때도? 짜증내면서. 그때야말로 진짜 스토커 하면서 핸드폰으로 와 이거 말고 컴퓨터 같은 거 갖고 다니면서 게임하고 싶다 이 생각. 아니면은 지금 막 이동하는 동안 그냥 술을 빨리 마시고 잤다가 일어나면 일하는 지장이 없지 않을까? 나 5년 후면은 하지 마. 뭐 이렇게 하니까 안 느껴져. 실감이 안 가는데. 2018년이지 5년 후면 그냥. 야, 마흔? 5년 야, 후면 되면 나도 37이야. 어쨌든 그런 야, 지금은 이런 봐봐.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완전 막 너무 화가 나고 화 안 나는데. 막 그 술도 막 먹고 싶고 그때는 부록이라고. 이제 나오네 부록이라고 계속. 야, 내 나이 때 홀수 형을 만났어. 반고이가 홀 부록. 난 맞아. 실제로 그래. 홀수 형이 내 나이 때 나를 만난 거야. 그니까. 야, 되게 대단하다.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나 약 올리는 거는 5년 뒤에 나 쳐. 아니 나 안 하고. 지금은 때리고 싶은 형, 그 유혹이 너무 세서. 아 형이래 누나. 약 올리는 게 아니야. 진짜 그냥 신기하잖아 그냥. 그리고 이 누나는 나이에 비해서 우선 연계 같잖아. 어리잖아 딱. 하필 표현이 연계야. 진짜 저렴하다. 느낌 안 좋아? 아니 그냥 동안이다 뭐. 어려 보인다 이런 거지. 연계. 나이에 비하면 진짜 어려 보인다. 진짜 동안이야. 알아. 아니까 다행인데.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아, 알지. 맨날 봐 나도. 걱정하지 마. 흐뭇해? 이건 안 됐습니다. 깜짝아. 아니 왜? 딱 물어보는 건데. 너 어떻게 잘 세운다 손가락. 아주 쓱다 됐지. 네. 자 팀장님 또. 아 준비된 얘기는 여기까지. 아 이렇게 알맞게 또. 네 저희가 딱 시간 또 재서. 좀 남았는데요? 남네요. 뒤가 좀 뜨네요. 꽤 남았어요. 아 뭐 뜰선 날도 있는 거죠. 네. 그럼 이런 분위기 띄워서 뭐 판관파청전 한번. 아 갈까요? 오랜만에 하나? 아 또. 영상 한번 볼까요? 아이! 판관파청전 영상 한번 볼까요? 예. 네. 영상은 중요한 영상보다는 이제 아 영상 보는 게 중요하죠. 예. 네. 영상이 중요하죠. 영상 보려고 영상 네. 준비되면 예고 없이 틀어 주세요. 오랜만에. 네. 아! 야, 자신감 표정 봐. 그니까 자신감 있는 표정 봐 봐. 아. 짧게 임팩트가 있어. 아, 한번 더 봐야지. 아, 한번 틀어. 조금. 여러 번 봐야지. 진짜. 그때까지만 해도 저거 진짜 인기 많았는데. 우리 때는 아 그만 틀어! 아 뭐 하는 거야 진짜! 계속하면 재미없다고. 아 근데 보면 하나였으면 웃겨 지금. 한 번 더 나오기 기대하고 멈출 있어요. 때쯤 한 번 더 나오는 게 웃겨. 이게 그러니까. 진짜 뭐 아니 뭐 진짜 뭐 할 얘기 있어요? 하나 주세요. 하나 주세요.
딱히 요즘에 뭔 일 있어요? 요새 갓밴도 좀 조용하지 않나요? 갓밴 못 간 지 좀 됐네. 요새 대리 얘기 좀 하고 그런 거 말고는 특별히 없더라고. 누구의 전에 이런 것도 이제는. 이제 결승되면 그런 얘기 하겠죠. 요약자. 결승은 뭐 1경기 요약, 2경기 요약, 3경기 요약, 오늘 경기 요약. 안 봐도 그림이네. 그거랑 누가 그 컨트롤 밑에 다운받았습니다 이거를 그 선수들 걸 누가 합성해서 올렸나 그거 진짜인 줄 알고 네 아니더라고 그게 뭐예요? 그 뭐 디스전 뭐 하잖아 힙합 뭐 훈 선수가 뭐 오존 얘기 좀 디스하니까 뭐 컨트롤 밑에 다운받았습니다 오늘 밤 말 이거 썼다고 페이스북에 그거 그게 썼다고 진짜인 줄 알고 네. 막 페이스북 저 안 하잖아요 네. 찾아가지고 보려고 뒤지러 다니고 말했는데 아 준석이 은퇴 얘기를 하자고? 아 근데 보고 싶긴 하다 작작해라 무슨 준석이 은퇴야 은퇴는 그냥 군대 간 놈을 군대 안 갔어요 아직 안 갔어요? 아직 안 갔어요 아. 방송은 그냥 방송만 안 하겠다 쉽게 돈 버는 거에 내가 너무 익숙해진 것 같다 아 그렇게 멘트를 쳤어요? 네 본인이? 네 변화 아. 자기가 변하면 돌아오겠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다 그러니까 많이 지금 써달라 지금이 마지막이다 아니요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쿨하게 종료했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받은 별풍선은? 사회 하나? 우리 오토끼 아 근데 준석이가 그렇다고 대 별풍선 많이 벌지 않았어요? 뭐 다른 부재들처럼 몇백 개씩 뭐 하루에 뭐 몇천 개씩 이렇게 뭐 걔는 별풍선 달라면 걔는 약간 지능적으로 했지 아니, 게임 걸고 재밌게 했지 그거를 막 대놓고 해도 아무 막 걔가 너무 빌어먹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아니 맞아요 그런 아니 그만큼 컨텐츠가 재밌으니까 엄청 벌었다고 터프가 뭐예요? 아 그니까 많이 벌었는데 내 기준에서 내가 보기에는 아 평소에 무슨 역행망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 하면서 아, 그냥 버는 사람이 아니라 아, 지금 그거를 기분 나쁘게 막 이렇게 티나지 않게 재밌게 하면 시청자한테 피자도 쏘면서 뭔가 정말 애청자 시청자한테 피자를 어떻게 써? 어? 그 피자 쏘는 거 여비새들도 다 그래요? 제가 하던 패턴인데? 아, 하던 패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패턴이에요 시청자의 주소를 알아낸다면 거기다 피자 주문해 준 거야? 네 협박한 거지 그리고 제가 어플 달지 말라고 그러니까 너네 주소 한다 이런 거 좋은 패턴인 게 말씀하세요. 재작년 연초인가? 1월 1일 날 시청자들이랑 그 워크 유즈맵 중에 비인접 있어요. 그거를 이벤트를 한 거예요. 비인 올렌? 네. 이벤트를 해가지고 진 팀한테 킥뷰 전원 쏴주는 거. 우리가 지면. 근데 그거를 제가 생각보다 많이 졌어요. 생각했던 사이즈로 안 지고 한 그때 90만 원인가 썼어요. 킥뷰를. 근데 별풍선 한 300 받았어. 그런 거야. 남는 거지. 야이 장사잖아. 왜 아, 그럼. 아, 왜 이래. 피자 쏘면 피자 값 한 5배 아니 주석 그렇게 많이 벌지 않아요 그래요? 많이 벌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집 바꾸고 이럴 정도는 아니고 다른 어떤 인기 BJ들 인기에 비해서 저는 많이 벌지는 못한 것 같은데 제 준석의 인기에 비해 인지도에 비해서는 진짜 준석이 좋아요? 진짜 완전 개실드네요 저 준석이 좋아하는데 저도요 저 좋아요 나 준석이 방송 엄청 봐요 나는 그의 개그코드 하나하나가 너무 좋아 나랑 맞아 실은 한 번도 안 봤는데 그리고 걔가 방송 컨텐츠 이 컨텐츠라고 하긴 좀 그런데 너무 재밌게 지능적으로 그분이 그분 아니야? 패드립이 문화다? 그것도 악의적으로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보니까 뭐 다들 뭐 재밌어 하길래 그냥 욕을 하는데 그냥 찰지고 우수하게 하는 사람 아 물론 걔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 나는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재밌어요 그냥 방송 보면 재밌고 내가 웃을 수 있고 빡쳐도 귀엽고 막 이래요 그럼 이제 무슨 방송 보셔요? 요즘에는 역해 많이 보죠. 이렇게 뭐 말하지 마. 그냥 말하지 마. 왜요? 그거만 얘기해 줘. 아, 말하면 안 돼. 그래, 발굴했다면서요. 아, 그거 얘기해 줘. 나만 꿀빨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뭐 이미 몇 명 있죠? 많이 항상 창수랑 새벽에 같이 토론하죠. 얘는 괜찮아. 여기가 괜찮다. 어, 막 최근에 막 나오는데 윤희? 아, 나왔어. 말고 많아요. 윤희 말고도 윤희 좋지. 말고도 아니, 근데 그런 친구들을 어떻게 찾아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저는 항상 새벽에 아프리카를 볼 때 어떻게 보냐면 LOL 검색으로 쳐요. 네. 그 다음 시청 인원수는 내려요, 줄을. 네. 그런 다음에 맨 위에부터 보면 안 돼요. 왜냐면 맨 위에는 베스트 BJ만 나오기 때문에 아래로 쭉 내리면 그 다음에 시청자가 밀어주는 방송이 나와요. 그것도 건너뜁니다. 그건 일반 방송이 나와요. 그러면 아무 제한 없이 순수히 시청자 순으로 위에부터 아래까지 쭉 나옵니다. 하나씩 다 들어가 보죠. 다 들어가 본다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누가 예방 아니 하나씩부터 다 들어가요 아니면 그 미니캠 보고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그냥 여자 캠 그냥 다 들어가요 대신에 유명한 내가 아는 사람 있잖아 내가 유명한 본 사람 아닌데 뛰고 여러 러너나 뭐 이런 사람들은 안 들어가고 처음 보는 사람들만 다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나서 집요하게 여자 BJ를 찾겠다 아니 여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 남자도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서 한 5분 10분 봐요 그냥 진짜 그러고 봐요 재밌으면 계속 보고 아니면 다른 방 가요 그 다음 방 가고 그 다음 방 이런 식으로 가요 진짜 프로 그래서 찾아내는 꿀이 누구라고요? 윤희 윤희 윤희님의 장점은? 아 그만해 왜요? 아 싫어
이런 얘기 하지 마. 아, 다른 나만의, 얘기 하자. 나만의 거? 다른 얘기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 요즘에 근데 롤방송보다는, 추천해 싶은 거는 역행방. 전체로 클릭합니다. 네. 카테고리로 가요. 카테고리 클릭한 다음에 아래 19금이 있어요. 그걸 클릭합니다. 이거 좀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럼 뭐 하는데? 19금 방송만 해요. 우와, 방송만 검색할 수 있어요. 아, 진짜? 19금 하면 뭐 하는데? 19금? 보통 댄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몇 개 이상이면 댄스. 아니면 19금 게임. 아니면 욕을 많이 하는 방송. 기본적으로 술잔배가 안 돼. 19금 안 달면. 성인들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시청자 줄고 있어요 지금. 아, 다 나가잖아. 시청자 줄고 있어. 뭐 그거 볼 때도 뭐 팁 이런 거 없어요? 팁이요? 응. 일단은 아 그게 순간순간 달라. 왜냐면 어떤 인기 없는 방송인데 순간적으로 시청자 늘어날 때가 있어. 그 거품이거든. 그런 거품이라고 난 생각해. 왜냐면 순간적으로 춤을 추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보이는 미니캠에 임팩트 있는 장면이 딱 찍힌 거야. 근데 들어갔는데 실제로 춤을 추고 있는 거지. 그러면 순간적으로 걔 거품이에요. 그런 애들은 오래 못 가. 오래 못 가. 진짜. 그러면. 역행방 전문가가 진짜 완전 이거 무슨. 그런 애들 오래 못 가고. 분석가자고 있네. 처음부터 그렇게 나가면 안 되고. 야 처음부터 천천히 시작해야 돼. 천천히. 야 우리 지금. 우리 시청자 빠지고 유니폼들 거기 사람들 늘어나. 처음에는 대화로 시작해야 돼. 대화로 가면 서서히. 아니 대화를 시작한다고요? 본인 아니 그러니까 아니 내가 대화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BJ의 노하우가 많은 걸 보여주면은 오래 못 간다고. 아. 지금 오래 가야 돼. 봐봐. 함부로 춤추는 애들이야? 아니야. 그러면은 함부로 춤추는 애들 많이 오래 가는 많은데 아니야. 아니야. 얘 보통 그냥 대화하고 얘기 들어주고 쇼리 막 음악 틀고 듣고 엄마 못 갔잖아 그래서 저 없잖아 자기가 안 한 거잖아 저 없잖아 그래서 안 하든 없든 없잖아 미국 가서 잘 살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거예요 얘기하고 그냥 들어주고 가끔 그냥 이렇게 그런 게 오래 가요 그럼 오래가 근데 시청자 입장에서 오래 가는 건 필요가 없잖아요 단 한 번의 춤이 필요하지 그러면 근데 단 한 번의 춤이 필요해 그런 애들은 그 사람의 팬이 아니라 그 단 한 번을 위해서 들어간 거야 실제로 그 오래 보는 애들은 그냥 뭘 하면 그냥 보는 거야 근데 처음부터 그런 애들은 그런 오랜 팬을 잡을 수가 없다고 아니 근데 그걸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고 당근비가 아니 그 BJ들 그러니까 역행 BJ를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야 이거 니 이거 낙행 그만두면 컨설팅 엔터테인먼트를 만드는 거야 그래갖고 이걸 아프리카 전용 관리하는 걸로 여자 컨설팅 하는 거지 키워주고 그 키워주는 조건을 그 여자애가 유명 그 BJ가 있을 거 아니야 단실장 한 일주일 정도 야 같이. 이거 그럴싸한 게 뭔지 알아? 지금 여기서 매니저 보고 있던 카피디가 나가서 유니방 갔대 아니 말하지 마봐 아니 카피디는 유니방 갔대 아니 근데 이게 되니 그 사람한테 피해가 가잖아 아니 뭔 피해야 그분한테? 아니 옛날에 내가 또 한 명 이렇게만 말했다가 그 사람이 나 블랙하고 장난 아니었다니까. 나도 이거 피해가 간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와, 저 이거 비슷한 케이스 있어. 그러니까 우리끼리 웃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니까. 이거랑. 정세 그래. 왜 그래? 윤인데. 너의 윤이는 아니야. 아니 나의 윤 아닌데. 모두의 윤이야. 아니 그런 건 맞는데. 그래 그 사람 나하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나 블랙 따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 사람이 말했다고 이러면서 막 블랙 싹 시키고 막 이랬어 지금도 그럼 블랙의 위 아 그 사람 이제 안 보지 방송 잘 안 하더라고 그 사람 아 이거 나는 블랙 안 나왔더라고 아 이거 약간 비슷한 케이스가 있는 게 커피는 별풍 사태 아 진짜 아 저 형 다솔이 음료수도 하나 안 사주면서 그니까 제가 예전에 방송 한창 잘 될 때 있었어요 그래갖고 네. 그때 당시 아프리카가 맥시멈 시청자가 방에 뭐 3,000명 이 정도일 텐데 제가 그때 한 1,500 찍을 때란 말이야 항상 그때 제가 오른쪽 위에 제가 게임방에서 게임했거든요 네. 그 아는 형님 거기 오른쪽 위에 보면 그 금액표 있잖아요 네. 그거 가리려고 사진을 하나 띄워놨던 게 있어요 근데 그 사진이 뭐냐면 사슴이에요 사슴 그 아프리카 BJ 중에 역채라고 유명한 아 BJ명 사슴 네 근데 지금 사슴 사슴을 하려고 했지 이거 응? 근데 그분이 시청자가 한 100명 이 정도밖에 없을 때예요 네. 근데 나는 딱 보자마자 괜찮은 거야 검색해갖고 제일 청소하게 나온 사진을 항상 거기다 가려놓고 했는데 저 때문이라고 말을 안 해요 근데 제가 옮겨다 줄 시청자가 진짜 많단 말이에요 실제로 말도 안 되게 옮겨다 줬는데 어느 순간 블랙당했어요 그게 된다니까. 제발 시청자들이 가서 막 인드라님이 뭐 추천해달라고. 야 우리 반대로 생각하고 우리는 그런 걸 감당할 수 있는데 그렇게 감당 안 되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걸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 그 사람한테 피해를 보면 안 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문제야 진짜로.
난 별풍도 많이 쐈는데. 아니 그게 그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근데 나는 억울한 게. 나 내가 이상한 건가? 억울한 게 내가 강퇴를 당했는데. 왜? 강퇴를 당한 게 방장한테 강퇴를 당한 게 아니라 매니저한테 당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차후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안 풀어주더라고.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할 정도의 친분이 있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무시하지. 아니 내가 블랙 당할까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아니 아니 맞는 말 맞는 말인데. 팬미디한테 그 방송에서 매니저까지 달고 백수까지 난리 났대. 이런 식으로. 아까 근데 그거를 그 사람이 잘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네네. 그 사람 혹시라도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아서 당황스러워 네. 그럴 수가 있으니까. 아 그럼요. 그렇죠. 분명히 그 문제가 될 수가 맞는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실제로 당근이 조심스러워했던 이유도 저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카피디 형 같은 사람들 막 장난치는 거 아니야 진짜. 아니 그러니까 나 그러 그러니까 뭐 저런 아 저 형이 장난이 아닐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거기 가서 장난칠 수 어 그만하죠. 저런 사람들 막 별 일이 커지네. 아 그만 아, 그만하죠. 아이,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네네네. 걔는 주면 안 되는 거니까. 네네네. 네. 네. 아 오늘 재밌었어요. 그만하죠 이제. 네. 아, 예. 저희는 여기서 이제 깔끔하게 아무튼 뭐 내일 롤챔스 여러분들 관람 잘 하시고 네. 혹시라도 태켄 스트라이크 못 보시는 분들 그리고 LPL 못 보시는 분들은 다운받아서 꼭 보시고요. 잠시 후에 잠시 후 5시부터 4시간 남았네요. 네 4시간 남았네요. 5시부터 북미 플레이오프 오늘 6강부터 시작이 되니까 네. 6강 플레이오프 오늘 컬스와 디그니타스 그리고 TSM 대 CLG 방송 진행되니까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네. 하죠. 다음 주 롤러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